신경일이 생겨요. 그거 이제 촬영을 착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재밌어. 그럼 그거를 또 촬영을 잘 해주세요. 기억해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군대 있을 때 자기 군무복을 다 알잖아. 이거 티번줄을 듣는데 아 생년월일에 내 이름이 나왔다 우리 누가 나왔다 그러시는 분들만 일어나갖고 절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내 이름이 들렸다 하면 이제 삼배 절하시면 돼요. 하고
안녕하세요. 봐봐, 빨리빨리 돈들 뛰어봐.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조금 딱 띄우면 끝난 거야. 딱 띄우고 내게 어디지만 기억들 하시면 된다고요. 다 하셨나요? 이따 봐봐. 재밌어. 출근하는 동안 다 봐봐. 조상님이에요. 내 조상님이 오셔갖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지. 전설의 고향에 나오듯이 까만 옷을 입고 갓을 쓰신 사장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승에 오신 내 조상님들은 이승 사자야. 예의자랑 부의자 박팀장 법비대가요. 제가 착각을 하고 내 제자 다루듯이 일반인들은 호되게 다뤘습니다. 그래갖고 어저께 밥들은 다들 체해갖고 제자 다루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 같이 다 일반인인데 내 양대로 내 승대로다가 손발이 안 맞고 안 맞춰줘갖고 어저께 입에서 쓰레기가 몇 번 터졌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은 촬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우아하고 보상하고 다 촬영했습니다. 그래? 그냥 있는 것만 유튜브에 내보내려고 그래서 진짜 고생들 너무 많이 했고 오늘 이렇게 오시느라고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뜻깊은 자리를 마지막까지 함께 잘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축원을 시작을 하시면 불을 끌 거예요. 불을 방에 불을 소등을 하고 이제 기도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첫 촬영만 이렇게 선생님 시작하실 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매니저님과 우리 PD님도 오늘은 이 제를 지내드리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느 사장님 또 오시니까 그분 이제 여기 앉으셔갖고 팀장님이 살살 기도해시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시작해주세요. 하시다가 우리 좀 오세요. 그냥 어쨌든지 숨 쉬게끔은 돌아서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요거 누구 거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요 할아버지를 수면 위로 띄워주시지 할아버지를 수면 밑으로 다 가라앉히시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돈이 뜯다 떤다고 해서 뜯 돈이 떴다고 해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지? 돈이 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5만원짜리가 누구 거예요? 선장님, 돈이 바람이 들었어요.
돈바람이 들었다는 건 잘못하면은 내가 오래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나가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돈 관리를 잘 하시고 도장을 좀 잘 찍으시래요. 생각지도 않게 나갈 일이 있대요. 이거 5만원짜리 엎어진 거는 우리 언니야도 돈 갖고 맨날 동동대지? 근데 무슨 돈이 사인해서 해결될 일이 서류가 연락 올 일이 있다고 하니까 한두 달만 기다리면 된대요. 그리고 이건 누굴까요? 5만원짜리 누가 뭐를 지는 일이 있대요. 뭐를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돈을 받을 일이 있다고 하니까 잘 받아서 잘 넣어놓으래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이거 10,000원짜리도 볼 거예요. 지엄마 문서에 변동이 들었다고 하니까 문서 정리를 하실 일이 또 있대요. 그래서 가서 내 이름을 잘 올리라고 하세요. 지금 그리고 이거 10,000원 누굴 거예요? 두 개야? 하나 누가 올리고 하나 누가 줘? 지우자. 엄마가? 누가 아빠 걸라 올렸어? 뭐로 올렸어? 그냥 올렸어? 아빠가 애로사항 있는 거 다리 걸쳐서 잘 넘겨주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누구 거예요? 5만원. 네. 어디 있어요? 이거. 네. 좋은 소식이 연락 올게 있대요. 저기 컴퓨터를 잘 봐라 그래. 너네는 뭐 컴퓨터로 뭐가 연락 올 일이 있대. 그래서 컴퓨터를 좀 잘 봐라.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가 연락 와서 니들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대요. 그렇대요. 요 뒤에 10,000원짜리 누구 거예요? 직장에서 고비는 한 번 있는데 직장을 넘겨주시네요. 직장이 넘어야 돈이가 나와서 이것저것 다 갚으죠? 그죠? 넘겨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애타지 말으라고 하세요. 이거 첫 번째 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야? 이거. 이거 누구야? 아니야, 그거 네 거야. 문정이 엄마 거? 이거 누구 거야? 이건 내 거. 요거 누구 거예요? 공부 잘해라. 시험 준비를 잘해라. 20점만 맞아라. 알았지? 100점 맞으려고 했지 말고 20점 맞춰줄게. 그거 맞춰놓고 나면 내가 좋은 인연 해줄게. 알았어? 그러니까 공부 했어. 시험이 다음 달이야? 이번 달. 이번 달이니까 몇 달이야? 이번 달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정확하게 내가 맞잖아. 그니까 그건 딸이 맞지? 맞아요. 내가 맞췄지? 네. 그저 내가 합격해 줄게. 61점으로 합격해 줄게. 진짜야? 엄마 내가 옛날에 엄마 부동산 시험 볼 때 점수 얘기해 줬지? 네. 맞지? 네. 그래서 턱걸이면 어쩌냐? 주민등록증 증명증에 몇 점 안 나와? 합격증만 나와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책 조금 잘 들다 봐요. 요거 끝났나? 네. 가라앉았어. 어디서 들어갔어? 여기야. 여기 아니야? 어디다가 본여가 종이 들어갔어? 아니요. 가라앉았어.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넣는데 거기다가 난 치마 밑에서 확 들어갔지? 그렇지? 네. 몰라서 어딨어? 몰랐는데 거기다가 확 들어갔지? 네. 엄마네 요번에 사러 가가 사고야 거기다 할엄지 땅 있지? 요번에 새로 산 거 그거 하기 전에 가서 지신에 턱 한번 해줘야지만 그 지신 턱이 일어나요. 너네 돈 버는 턱을 산 줄 말아. 3년이가 지나고 5년이가 되잖아. 아빠가 나한테 손해봤다 그랬지? 아빠가 돈이 3배가 돼갖고 10배가 돼갖고 가면 나를 얼마를 줄 거야?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나 잘 봐라 그래? 그쪽이가 나중에 큰 게 들어와요? 그거 권장이들 말고도 큰 게 들어와서 위에서 지금 다 계획적인 발표만 해놨대요. 걸어놔서 해놓고 봐요. 그래서 그쪽에 가갖고 그거를 잘 해놓고 나야 돈 대신 일어날 일이 있어요. 됐나요? 앉으세요. 요거 누구 거예요? 이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제발이 갔다가 잠수리 좀 하지 마. 제발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쭈꾸미 있어. 엄마가 쭈꾸미 있어야 엄마가 잘했다 어쨌다 비쁠 일 있어. 어? 알았지? 거기서 조금만 더 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알았죠? 어, 앉으세요. 요거 누구 거예요? 이사 가고야? 이사 가고 싶어? 어? 어, 이사 가게 해줄게. 새 거 문서 잡아서 이사 가게 도와줄게. 그리고 병원 애아가 내년에 나오게 만들어줄게. 자연스럽게 내가 옮기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더 참고 있어. 알았지? 조금 더 참고 있으면 오고 아빠 수술 잘한다고 아빠 이인내서 딴 데서 수술이 하러 오라고 내가 너를 뽑아줄게.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있어요. 내년 돼서 찬바람 불고 나면은 가라는 소리 나올 거야. 어디서 오라는 데 만들어줄게. 그다까지는 가만히 참고 조금만 더 있어요. 엄마도 아빠를 조금 잘 해라. 너가 가서 막 해지 말고 아빠 편 들을 때 너무 심하게 액션해서 막 욕해버리지 마. 아빠가 깜짝깜짝 놀래요. 알아요? 맞지? 내 말이 맞지? 어? 내 말이 맞지? 어? 아빠가 주눅병이 들었어. 주눅병 주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강하면은 우리 아빠가 수상해요. 어, 그러니까 살살 해주세요. 강약강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어. 어떻게 어떤 것까지 했지? 그거 할 거야? 이거 그거 할 거야? 어, 돈 벌고 싶어? 어, 가만히 있으면 돈 돈이가 올 일이 있어. 가만히 있으래. 생각지도 않게끔 돈이가 들어가는 일을 만들어준대. 그리고 작은 거 공부하는 거 걱정했지 마. 그거 혼자 갖다 냅둬도 공부 잘해. 뭔 얘긴지 알았지? 어, 저기 띠띠빠빠 운전하고 다니면서 작은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십니다. 알았죠? 어, 가세요. 가세요. 누구야? 5만 원짜리. 돈이 벌고 싶지? 네. 세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야. 사람이 와갖고 여기다 저기다 사람 다리나 줄게. 사람 다리. 사람이 다리야. 네. 어. 다리 사람. 어. 사람이 다리를 놔줘야지만 바쁠 일이 있어. 네. 그리고 엄마가 갖고서는 다음 달 되면 병원 나와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가서 관리 잘 하시래요. 네. 너 누구 거야? 있잖아요. 주장 찍을 일이 조만간에 있다고 하시니까 어, 내가 주장 줬죠? 어, 그거 도장 찍을 일이 조만간 있대요. 어, 그리고 그거야 한 번만 하세요. 선생님 주신 거. 저거 한 번만 해야 돼? 이거? 아니. 그거 뭔 그거는 한 번만. 어, 한 번만 해야 돼요. 한 번만 뭐? 아, 요거야 하는 거. 어, 네. 그거 한 번이에요. 또 해주세요. 또 어. 형님아 또 해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문제 생겨요. 그거 요번에 한 번만 받아갖고 해요. 그것도 네. 나도 도와줄게. 한 번이야. 한 번 더 하면 아빠가 바쁘게 어디 가서 막 갈 일이 있어요. 그걸 가시면 안 되니까. 어. 요거 누구 거야? 이거 세 개는 올린 거예요. 여기 언니. 아까 나한테 딴차 주시자 우주 했지? 네. 어, 연락만 왔죠. 실체가 없어요. 어, 문수장에 실체는 있죠? 근데 형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문수는 있어? 중에는 짝대기는 다 내 거라고 돼 있어? 가니까 땅이 없어. 그래요? 어.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어. 어, 통신원 와서 찾아서 네. 보면은 나왔는데 맞아보니까 그거 땅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가 쓰쓰쓰적했지? 네. 좋았지? 네. 근데 뭐 없으면 말고 이랬거든요. 있잖아. 네. 가서 보면 세 번 왔다 갔다 뜨고 저 뜬었잖아. 네. 그거 냄새도 하면은 죄송합니다. 수리가 나와. 아. 그래도 해봐. 그거 엄마는 의심병 많아서 해야 돼. 해고 거기서 결론이 네. 없습니다. 이게 표지기가 잘못됐으면 할 포기이니까 네. 내 말 분명히 듣고 가서 해봐. 네. 어, 그런데 내가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네. 본인이 가서 해보지 통신인 데려와요. 응, 근데도 해봐. 또 자꾸 평생에 후회버리니까 네. 한번 해보고 결정판을 받으세요. 네. 어, 다 됐나요? 네. 네. 네.
아무튼 고생이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요. 돈을 다 걷어서요. 내 거니까 잘 챙겨서 여기다 숨겨주시고요. 네. 돈을 다 걷어요. 네. 어, 내 거잖아. 이따가 돈을 다 줄잖아. 이따가 또 고출 받으면 돈 자꾸 나와. 5방기 내가 펼치면 돈 많이 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서비스적으로 싸게 한 번으로 끝냈어. 알았죠? 예. 내가 이렇게 착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요거 막걸리는요 가지고 나가보시세요. 약속했는데 옛날보다 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해줄게. 갔다가도 실패의 낙마수가